젊은 분이었어요. 박근혜 찍기는 안 했겠네요. 예? 박근혜 찍기는 안 했겠네요. 찍었는데요. 아 그렇습니까? 손가락 부러우고 싶습니다. 진짜요? 아버지 믿고 찍었지. 아... 아버지 한 진짜 한 3분의 1만 딱 닮아서도 고집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안 좋겠나 싶었더만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하신다는 거네. 예? 지금은 후회를 하시는 거네. 후회는 안 돼요. 후회는 안 돼요. 지금 뭐 설치는 놈들 그 쳐다본 게 그 똑바로 놈 또 어디 있습니까? 또 문재인이야. 지금 모시는 대통령 똑바로 못 모시나 놓고 무슨 대통령입니까 지금? 비서실장까지 해치워서 뭐. 전임 대통령 그 끝까지 그 갈 때까지 좀 편안하게 모시고 해야 돼. 그것도 똑바로 지키든지. 그 착한 사람은 죽도록 내가 가만히 냅둬놓고 지 권력 잡고 있더라고. 노무현 때는 그러면 노무현 찍었습니까? 예. 예? 예. 아. 어떤 정당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찍는 거죠. 네. 다음 선거 때는 뭐 좀 괜찮은 사람 있나요? 아, 찍었습니다. 뒷걸할 거예요? 예. 인간 같은 인간이 없다니까. 누굴 찍을 게 문재인을 찍을 게 있고 안철수를 찍을 게 있고